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또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 오늘 뭐 지금 여러 가지 김건희의 명품 백, 명품 디올 및 샤넬, 네, 그 금품 수수 관련된 네, 사안에 대해서 어, 지금 1년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소리와 어, 정치권의 그 방향, 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PPT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가장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그냥 사소한 취재인데 어, 지금 뭐 김건희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일행이 들고 있었던 검정색 어, 신라 듀티풀이라고 적혀 있는 그 검정색 가방의 어, 목 가방이 어디서 그 출처가 무엇인가 네, 그런 것도 좀 살펴봤고 지금 뭐, 서울의 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그 노란 휴지가 결국에는 거짓말이었다는 점 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이내물죄 네, 그리고 윤세결까지 취하벌이 가능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아야 될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네. 국민이 어떤 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그걸 포인트로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음, 어, <laughs> PP자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문예 문외, t v 님 아이고 요즘또 감사드립니다 어,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 김영란법보다 더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하여 고소 고발 예정이다 예정이고 김건희 윤석열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왜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안 하거든요. 네, 언론이 제, 지금 이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이명박의 뭐 이명박 부인, 네. 이명과 부인이라든지, 과거 전두환의, 전두환 마누라라든지, 네, 그리고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지도자의, 네, 영부인이라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뭐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장면이 직접 찍힌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런 증거, 완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그런 영상이 찍힌 것은 전 세계 어느 언론사에도 서 찍기 힘든 아주 시기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증거가 완전히 명백하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제대로 보도조차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상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최재원 목사님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댓글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댓글이 남겨지거든요. 근데 그 댓글 을 하는 그 작자들을 클릭을 하면 채널로 이동이 가능해요. 채널로 이동이 가능한데, 어떤 애들이 많이 남기냐. 너아라 TV 아십니까, 여러분? 너아라 TV. 진성호, 진성호 채널. 그 정광훈 정광훈 빤스 목사들이 나오는 빤스 목사가 나오는 채널이 너알라 TV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뉴라이트 전 빤스 신도들만 그런 댓글을 아주 조직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보,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안을. 왜냐, 영상이 명백하게 뚜렷하게 드러났거든요. 아무리 함정 취재다, 뭐 목사를 음해하고, 폄하하고, 비하하더라도 이 사안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전체에 명백하게 증거가 나타났고 카톡에 이미 상품을 보내겠다고 상품까지 띄었어요 근데 먼저 연락, 만나자고 연락한 것은 김건희 측입니다. 김건희 측에서 먼저 보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간 것이죠. 애초부터 카톡을 거부하거나 저가 상품 올렸던 것처럼 저가 상품 을 10개 이상 막 올렸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올렸을 때 어떤 것처럼 그냥 읽고, 일시 하면 돼요. 예. 네. 카톡 읽고 그냥 넘어가도 됐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딱 고작, 딱 명품 두 가지 정, 두 가지 종류의 명품을 올리자마자 연락이 오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아, 명품 좋아하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어가도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다 증거가 명확할 수 없다. 이렇게, 디올, 명백하게 영상이 찍혀있는 장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딱, 아크로비스타, 뒤에, 엉덩이 탐정, 딱, 보이는, 그, 딱, 아크로비스타라고 거부도 못해요. 뒤에 앉아있는, 머리통 보이시죠, 머리통? 뒤에 직원도 앉아있어. 직원도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엉덩이 탐정, 왼쪽, 부, 부, 쪽에 보시면, 둥그런, 검정색 둥그라미 있잖아요. 그, 머리에요, 머리, 직원 머리. 네. 단둘이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직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 그루비스타에 당시 있었던 직원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카톡 내용까지. 네. 카톡에도 저가 상품을 올렸을 때는 일시, 파, 일시만 하고 있다가 뭐 보는 척 하면서 보는 척, 많은 척 피하다가 카톡에 영, 명품 사진을 올리니까 바로 보자고 연락 왔던 네. 충분히 거절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부인이면 이런 거 보내면 당연히 안 된다 공격할 수 있겠다 공격 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당연히 피해야죠 안 피했잖아요 오히려 더 연락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함정 수사인가요 저는 함정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 스스로 김건희 측 스스로 이것을 자신이 지금, 자신이 자처한 겁니다. 예. 네. 오히려 언론에서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병수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던질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자처했다. 김건희 씨가 자처한 거예요. 수많은 거절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 네. 경호처에서, 왔을 때 경호처에서도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건 김건희 씨가 자처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뇌물에 해당하는 이런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영상에 이렇게 나 나온 것은 전 세계 어떤 언론사들도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네, 이게 보도되면 나, 전 세계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대로 바이든의 부인이 네? 임기 대, 대통령 되자마자 임기 초창기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호처 통해서 샤넬백 들고 오는 거 경호 출동해서 다 확인 다 하고 경호도다 봤을 거 아니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내가 이 자리 해보서 아는데 감사 그렇게 막 대통령식으로 막 자기가 대통령 된것 마냥 대통령이 된것 마냥 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 영상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그대로 흘러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떠들썩할 겁니다. 지금 이미 지금 이 사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이미 떠들썩했을 거라고 봐요. 외신들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울의 소리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고소는 직접 당사자가 고,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거 그리고 제3자가 제출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네, 보시면 어, 서울의 소리 북한자금 공작금 발언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리고 어, 추후 1억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그 자에게 물겠다 네, 라는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다 읽진 않고요. 어, 제가 고소장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네, 고소장을 직접 읽어봤는데 어, 고소인이 어, 바로 이제 우리 초, 서울의 소리를 서울의 소리 측에서 고소하는 거니까 초심 어, 백운종 대표님이 직접 고소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대태 회장님이 고발인으로 공동 고소 고발인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상당한 네, 민사 소송 또 예고된 상황이고 곧 바로 진행할 예정인 것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서울의 소리도 법률 팀이 있으니까요. 서울의 소리 법률 팀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김앤장이나 돈 돈질할로 그렇게 하는 김앤장이나, 네그그 그 뭐고, 지막그 내가 검사 출신에 판사 출신에, 네 정관 비리로 갖다 대는 그런 그런 그 그런 그 금, 법률 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서울의 소리 초심 서울의 소리 팀과 초심님은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해 오셔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그 이길 수 있는 모하와 노하우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변호사님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투쟁 그 강력한 그 전략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최재형 목사에 대한 대통령실에서 퍼트린 찌라시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게도 추가로 최재형 목사님이 직접 네, 그 언론사에 대한 고소 고발 및 민사 소송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간에 지금 댓글 중에 아주 저하고 네, 어, 공감되는 그런 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2 5신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핵심은 디올 가방이 아닙니다. 디올 샤넬 가방, 샤넬 화장품, 디올 가방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줄리에게 넘겼고 지금 실질적인 대통령이 줄리라는 사실입니다. 왜이 사실을 간과하고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고 답답하다.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laughs>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농단입니다. 네, 국정농단, 국정개입 사건. 네. 이것이 가장 큰 목, 가장 큰 핵심이고 이것이 이걸 포인트로 언론이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당연히 보도 안 하겠지. 당이니까 그렇겠죠. 자, 김건희 고소 고발 진행한다. 네. 12월 6일 날 네, 지금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12월 6일 날 서울의 소리 측, 즉 이제 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서울의 소리 측까지도 더 나가서는 시민단체까지 함께 연대해서 1 1 2 6일 김건희, 김영란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더 나가서 뇌물수수 등으로 공수처를 통해서 고발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김건희 명품 백수수가 어느 정도로 무거운 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쉽게 김건희 측은 최재형 목사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즉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고 서로 얼굴도 못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님이 어, 메시지를 전달했고 김건희 측에서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친분을 쌓은 상태에다가, 양평, 양평이라는 고향도 갔고요. 이 최재형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미국에 사신했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잠깐. 그러면서 양평의 부모님하고도 친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울 약국, 네. 서울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김건희의, 김건희 씨의 아버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서로, 어, 인연이 있었다. 라는 걸 통해서 더욱 동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진도 주고받았고요. 카카오톡 내용을 보시면. 또, 김건희여사 김건희 측에서도 연락이 왔죠. 늘 도와주세요.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너무 억울한 것도 사실이 니까요 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일반 국민들도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대화를 안 해도 되는데, 대화를 건넸어요, 서로 같이. 예.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을 욕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최재형 목사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하최재형 목사님은, 어, 이제 민주진영청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측에서 거절해, 거절했는데 억지로 최재형이, 최재형 목사님이 막 들이대가지고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 글로 나와 있다시피 김건희를 통해서 사실상 이 윤석열의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및 150명만 참가할 수 있는 만찬장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대통령을 통해서 알게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김건희하고의 카톡으로 알게 된 친분, 그, 그 단순한 친분 하나만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50명 만찬장에 참석한 겁니다. 게다가 그 150명 만찬장과 대통령 취임식은 이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부인, 그냥 민간인, 일반 시민, 아무런 법적 효력, 공직자적인 그런 지위나 위치도 없는 네? 그런 일반인이 대통령의 직무, 대통령의 정무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에다가 개입하게 된 것이죠. 본인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참가하게 만든 거니까요. 엄연하게 이것은 국무 개입입니다.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지금 김건희의 아는 친분 있는 그거 그 유튜버의 누나까지도 자신들의 친분을 통해서 초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코르비스타에 근무했던 자들을 대거 대통령실에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예, 네. 이것 또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자, 아 그리고, 자, 이렇게, 네, 최재형 목사님은 아무도, 네, 아무도 참가할 수 없는, 함부로 참가할 수 없는, 어, 정말 국가적으로 알려져 있고, 신분 보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으로 초대받은,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그런 만찬 자리, 150명만 참석할 수 있는, 그1 5 0명과차 속에 할수 있는 만찬 자리는 누구 누구가 참석할 수 있는지 이 사진 최재형 목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건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고요. 자아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찍었고요. 네, LG 구광모 회장, 네, 뭐 아니 우리 네노라는 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찍었어요. 자 최재형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김건희하고 카톡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초대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이 말단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네. 권영세 통일부장관. 자 우리 이준석,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 나오는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않지만 제가 제 화면을 좀 옮길게요. 뒤에 이준석하고 찍은 사진을 뒤에 보면 이 권성동도 보여요. 네 지금 그 이준석하고 최재형 목사님 뒤쪽에 중간 사이 머리 보면 권성동도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 장면을 보입니다. 네. 윤핵관이죠, 권선동. 자, 이처럼, 윤석열하고는 아무런 친분이 없습니다. 자, 좀, 뭐, 안출수하고도 이렇게 찍었고요. <laughs> 사진을 잠깐 좀 치워드릴게요. 글자 좀 보이시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의 초대는 공무에 해당하고요. 김건희 씨가 사실상 공무에 개입한 상황,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감사 인사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이 최재형 목사님이 샤넬 화장품을 전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150명의 만찬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더라면 참석을 할 정도까지 친분이 가깝거나 김건희 측에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같이 보자라고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샤넬백 전달까지도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샤넬백을 전달해서 만나는 것까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실제 이 만찬장에 153가에서 올까지받고 거기서 더 두터운 침부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쌓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받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제 최재형 목사님도 샤넬백을 전달했고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도 이 그때 당시 인지했던 것은 어 취임식 만찬장에 초대를 해줘서 감사의 인사로 이 화장품을 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기 때문에 이것은 만찬장 초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샤넬 화장품과 전달해서 만나는 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추후 기올백까지도 전달이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따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직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목적 만찬장에 초대된 그 목적 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직무에 해당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그 대가로 물건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감사 인사의 물건이라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 및 청탁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 관련된 내용은 어, 조상호 변호사님이 오늘 서울의 소리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 영상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고 어, 마저 자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목사의 일단의 말을 들어보면 만찬장이라든가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초대와 관련돼서 본인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만찬장의 초대명단, 그 다음에 취임식의 초대명단은 <laughs> 공무입니다, 공무. 공모. 예예. 그러니까 대통령식의 공식 행사기 때문에 그 예. 공식 행사에 어떤 분들을 초대할지 이런 건다 공무예요. 음. 근데이 공무에 여사가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 여사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면 이건 뇌물 사건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 수재로 볼 수도 있지만 예. 본인과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대통령과 배우자의 밀착성을 고려를 하면. 예. 인지를 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선물 받은 거를 음, 음, 대통령이 그러면 예. 이거는 대통령도 무조건 뇌물이에요 왜냐하면 예, 예. 대통령은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상 뭘 받으면 무조건 뇌물입니다 음. 뭐 대가성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그 권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 그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뭐 모든 국정 현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적절한 돈을 받으면 그 즉시 이걸 뇌물로 처리해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들이 알선 수재 내 또는 뇌물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음. 이 사건은 그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음.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금액 자체로 보면 경리할 수는 있지만 음. 너무나 자극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그~ 일단에서 보이는 여사의 태도예요. 음. 왜냐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영부인이 된지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서슴없이 사인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인으로부터 선물받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갑자기 <laughs>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 됐냐?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자기 남편이 평생 공, 공직에서 고, 살아왔어요. 그러,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고위공직을 쭉 이분하고 결혼하는 그 시점에 <laughs> 이미 부장검 학급 <laughs> 이상으로서 굉장히 고위직의 뭐, 1급 이상으로 음. 의제를 해주니까 예. 굉장히 고위직의그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예. 고위직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그냥 그 사인이 갖고 와서 주는 선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는 태도가 영상에 그대로 찍혔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한 번뿐이겠느냐, 이분이. 예.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고. 음.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과거 코바나 컨텐츠에서 물론 일부 우험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했던 그 사업에서 각종 기업들이 협찬을 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성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건은 아마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윤활류가 될 거예요. 어. 왜냐면이 과거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보설론이 철저하 외면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 보설론들이 막 보도를 했습니다. 음. 그거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특... 특검이 지금 걸려있는 걸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그 사월 총선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실상 압박하는 거예요 보수 언론. 아 이걸 토, 이거 거부권을 따지 말라고. 아, 예 그렇죠. 받아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다음에 특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는 시점은 1, 2 월이 될 겁니다. 음. 1, 2 월이 됐을 때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는 제2 요구 법안은 무기명 투표예요 또.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 내에서 공천 잡음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정치권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 200 개가 넘어서 제 네. 요구된 법안이 통과될 명상이 있어요. 왜냐 그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무도 알수 없거든요. 거기 네. 거기에 공천에 굉장히 불이익을 입을, 입을 거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네, 음.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조성 아니, 아 네. 어우,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제가 음소거가 돼 있었구나. 1년의 네, 사항들이 아주 연결되어 있고 꺼리낌 없이 받았다. 네,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봤을 때 한두 번 받았을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것은 남편까지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질 인지를 안, 인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대통령의 취임식이니까요. 대통령의 취임식이고 대통령의 만찬장이거든요. 150명 밖에 안 오는. 그것은 대통령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재형 목사라는 것을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그냥 명단에 와서 뽑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이 당연히 이 사람, 이 사람 초대할까 말까를 당연히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이라는 자를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선물 받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모를 수가 없다. 저는 이거 반드시 저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명백하게 이렇게 선물을 줬는 거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물을, 선물에도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드, 날짜, 코드까지 정확히 찍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뭐, 그 반환창고가 있다. 아니, 반환창고가 있다라는 것 자체, 반환창고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자체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무슨 이메일 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반환창고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될 뿐더러, 만약에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환창고에게 창고 있다고 쳐요. 그 물건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서 갖다 줘야죠. 최재형 목사님한테. 네? 왜안 갖다 주는 거죠?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썼다는 거예요,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썼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갖다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 자, 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어느 정도 무거운 인가또이 윤석열하고 이렇게 찍은 직접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까지도 이렇게. 네. 자, 찍은 사진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그 최재형 목사님 직접 올리셨습니다. 네, 이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빼박이 이거 빼 아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최재형 목사를 모른다라고 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모른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면 직무 위반 이건 직무 유기예요. 본인 의 대통령이 직무 유기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150명밖에 참석할 수 없는 거기에 만찬장에 누가 왔는지도 모를 수가 있답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50명 명단의 인물의 최재 목사가 있다는 것을 과연 윤석열을 몰랐을까? 저는 100% 알았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본인의 이 위반 사안이라는 것을 이 대통령실 알고 있어요. 언론 언론이 덮고 자기들한테 그 댓글 돈 받고 댓글 지령 떨어지면 댓글 남기는 그런 빤스 신도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안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알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최재형 목사가 참석을 했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도 아까 조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뇌물죄에 해당한다.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지금 그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과연 최재원 목사에게만 받았을 것인가? 오랫동안 검찰총장직을 오랫동안 검사 부,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검사 고위직을 계속 해왔던 사람의 부인이 네?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 공직자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뇌물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서스름없이 놀라거나 놀라거나 서스름없이 받는다는 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받아 왔다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이죠 네자 그리고 그한장군님 오늘 형님 그 방송 나온 거 봤습니다 형님이 계셔 형님 그 민주신영 유튜브들이 많이 적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역대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수구 수구 유튜버들 돈 받고 코인팔이 유튜버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기자회견장을 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몇명 오지도 않은, 몇명 되지도 않은 아홉 명, 열명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걸 와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말이죠. 그 기자회견 언론사 와 있는 데서 방해를 하고 말이죠.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힙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 당연하겠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측에서 당연히 기자회견 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를 흐름을 끊어라, 방해해라, 라는 목적으로 보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와 있던 그, 누굽니까? 자유촌영맹에 제가 누군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여기 바짝 깎은 사람, 아저씨, 이 땅땅하게. 그 아저씨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된 자유총영맹의, 대통령실이 자유총영맹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유,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민의 세금을 부여하면서 그 수구 유튜버들한테 돈을 받고 일을 시키고 있다고, 내용. 네, 그 여러분 아시죠? 네? 네돈 받고 온게 확실하잖아요. 돈, 받 바... 그럼, 저는 이것도 수사선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것도 국정농내의한 획이에요. 이것도. 안 그래요? 이 모든 게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당부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진영 유튜버 우리 민주진영 유튜버분들도 어 이렇게 명백한 저, 증거가 있고요, 자료가 있고 한데.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취재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또 추가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김건희 측을 직접 고소고발을 장을 제출을 하실 텐데,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줘서 현장에 좀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 취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나름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힘을 모아야 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름이 있고 약간의 다름이 있고 조금의 마음이 안 들거나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대체 언론으로서 언론이 지금 취재를 보도하고 있지 않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그 현장을 찍어주시고 유튜브로를 통한 그 영상 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그걸 담아내는 그 역할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릴 수도, 있, 빨리 끌어내릴 수 있고, 네, 우리 민주 진영을 위하는 길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돈 받고 오는 놈들 고장 열명되는 것보다 우리가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비판하는 걸 찍는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끊어질까봐, 혹시 그런 용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버라는 걸 넘어서서 어, 배체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거대 채널에서도 많이 참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김건희 측 고소 고발 관련된 내용 이제 공지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네, 그니까 한장훈 형님 정말 많은 그 수많은 그 수구 유튜버들 코인 파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예, 괴롭힘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우리 탄장군 TV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기자도 지금 김아영 기자님, 서울의 소리 김아영 기자님도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정병권 형님이 지금 서울의 소리에, 예, 오셔가지고 도움을 드셨거든요. 이제 기자증이 다시 발급되었다고 하니까, 어, 정병권 형님도 이제 다시 서울의 소리 기자로서 활동을 하실 것 같, 사실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채널을, 서울의 소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힘을 좀 보태가지고, 이 사안에 힘,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의혹이나 정황이 아니라, 명백하게 증거가 찍혔습니다. 예. 네. 명백하게 증거가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밀어붙여도, 그냥 끝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언론이 보도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고 지금 윤석열 공작단들 단톡방에서도 조용해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캠프 때부터 걔네들 단톡방의 상황을 보면 얘네들이 불리할 때마다 조용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조용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불리한 거예요. 고작 댓글로, 고작 커버한다는 게 공식 발표는 계속 미루고 있고 커버한다는 게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 그냥 최재형 목사 까는 것 밖에 안해요 예, 네. 최재형 목사 까는 것 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할줄 몰라요 지금 얘네들이 대응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안은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함께 연대에서 함께 참가해 주셨던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단톡방위도 있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냐? 김건희 이 지금 최재현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봤을 때. 김건희 김건희 그 최재형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그 취임신과 만찬에 초대해 주신 감사의 인사로 전달하러 가서 만났고, 2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는 얘기를 정확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최재형 변 그 김건희 측의 뒤쪽에 있는 직원들에게 책상에 가서 뭘 받아 적었다는, 예. 그걸 듣고 나서, 아, 이거 먼저 인사 개입의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취재를, 그, 카메라로 취재를 찍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취재, 추가 취재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 본격적인 취재를 하 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공개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면, 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는 말의 실체와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자라저 나름의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하지만 제가 뭐, 네? 언론고시를 봤습니까? 언론사에 시험을, 시험을 쳐서 뭐 메인으로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냥 뉴미디어 서울의 소리의 기자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고작 저는 집에서 구글로 아니면 여러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금융위원회를 검색을 해봐도 이 자료가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는 말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최재현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김건희 측이 진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봤을 때 자, 실질적으로 그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 게 바로 6월 12일인가 6월 20일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샤넬 예, 전달 백을 전달했을 날짜가 6월 20일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으로 실제 임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예,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무려 다섯 명이나 있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최재현 목사님이 김건희를 만나기 전 5월달에 금융위원장을 윤석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전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그거 뺄게요. 네, 그거는 빼고요. 자, 먼저 의심을 갈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자 금융위에서 인수위에 파견한다. 자, 지금 왼쪽에 제 화면에 보시면. 금융위에, 금융위에 예,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한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 권대형, 이동훈. 네, 이런 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권대형이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합류했습니다. 네, 실제 합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또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 이것은 임, 파견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파견한 것은 아니고 금융위 인수위 파견 준비 중에 금융위의 권대영 그리고 이형주, 이윤수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군에 올랐다는 것이죠. 네, 후보군에 올랐고 자 그리고 결국에 그, 김건희가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하고 나서 두달 뒤, 한세달 뒤죠. 네. 거의 세달 뒤에 9월 달, 9월 1일, 딱 9월 1일경에 이 인수위에 일했던 권대영이라는 자가 금융상임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있던 자가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갔던 자가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씨라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권대영이라는 어떤 자냐? 전형적인 추경호, 우리 론스타 먹티의 관련자들, 한독수와 추경호, 몬스타 럭티의 관련자들이죠. 전형적인 이명박 정부의 모피아 출신이죠. 네. 금융 외환위기, 이명박 정권의 외환위기를 닥쳐왔던 그 모피아. 그 모피아 전형적인 모피아 세력으로 불렸던 자중에한 사람입니다 권대영이라는 자. <laughs> 자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언론사들이 <laughs> 아 목이 좀 갈라지는 것 갈라지네요. 네, 고좀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론사들이 어, 추가로 주, 그 구독을 아 구독이란다 죄 <laughs> <laughs> 댓글에 구독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언론사들이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야 될 사안이 또 있는데 9월 6일 날자 누가 있냐 어, 9월 6일 날또 인사 임명을 했습니다 네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구조개선정책관 전 요섭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정도가 있는데 아까 전에 금융정책국장, 같은 직책의 금융, 같은 직위의 금융정책국장이야 권대영이 있었죠. 대통령 인수위에 참가했던 사람. 그런데, 자, 이형주라는 사람이 또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근데, 이, 이형주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에 후보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대통령 씨라고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재호 목사님이 그냥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김건희가 김건희 씨가 최재호 목사님이 들었던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라는 전화통화 내용이 그냥 최재호 목사님이 그냥 흘러들었거나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그것에 대해서 인사 임명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언론사가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인사 개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사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laughs> 실제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대적인 인사 임명 금융위에서 진행을 했고, 특히 윤석열 인수위에서 파견되었던 권대형 물망에 올랐던 이형주가 임명되었다는 거 금융 정책 국장으로 상임위 금융 정책 국장이면 그 직, 직위 중에서 상당히 큰 정책 큰 직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이 안 됐다면 발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임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 소재가 분명히 있다. 라는 점.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언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된다. 네. 어, 잠시만요. 좀... 어, 네 형님. 여보세요? 네, 방송 중인데요. 네. 아, 네 형님. 네. 아, 네, 지금 그, 네, 우리 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열심히 취재하신 우리, 어, 이명수 기자님께서 잠깐 연락이 오셔가지고,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네, 다음 내용은, 어, 지금 김건희 측 관련해서 명백한 국정농단, 네, 그리고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예왜 네, 탄핵 사유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김건희 측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물론, 발언한 것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될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직무의 연관성과, 비, 연관성과 비춰봤을 때, 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되죠. 이, 그 강, 가장 강력한 예로, 박근혜 탄핵의 예를 들면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거 볼게요. 네, 그 볼게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네,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laughs> 주어가 항상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이 자리라는 것은 본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지. 그럼 이 자리가 아니죠?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더라. 남편이 대통령직을 하고 계시니까, 남편이 대통령으로 된걸 제가 지켜보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가 아니라, 제가 대통령, 제가 남편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이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 그그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더라. 남편이 계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더라. 충분히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 제가로 먼저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는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자, 이것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뭐 대표는 아닌데, 자, 저는 이제 또 나와요.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어째,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자, 이 발언의 뉘앙스도 제가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 충성심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남편하고 함께 했다라든지 남편이 항상 중간중간에 나와야 돼요 근데 남편이 쏙 빠지고 쉽게 줄이면 제가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로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라는 단어에 남편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 이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발언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하고 일곱 시간 녹취록이 아니 대놓고 나오죠.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예네 완전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하하 완전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아마 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정권 잡으면 아내 이거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laughs> 아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권자분이 면이라는 말이 대통령 부인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조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고위직 검사의 아내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네?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해 있는 부인으로 살아왔으면,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더 잘할 텐데, 네? 이걸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추가적으로 또 타백 그 사유가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죠.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내용, 바로 김건희 로드입니다. 실제 민주당 측에서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김건희 특검에 넣자라는 제안이 들어가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직접 김건희 로드는 권력형 비리의 의혹 전형이고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기 초창기부터, 아니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죠.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과거에, 과거에 예타나, 예타성, 예타를, 예타나 환경평가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경로가 갑자기 아무런 환경성 평가도 없이 <laughs> 단순히 인건이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추진이 됐죠. 그거야말로 명백한 <laughs> 국정 개입, 정무 개입,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로 볼 수밖에 없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왼쪽에 그 하단에 보시면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해당하는 사유 중에 네 가지 중에서 박근혜에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탄핵되었던 그 파면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목이 좀안 좋아서. 자, 거법재판소는 당시 박근혜,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 파면 사유에 이렇게 <laughs> 명시했습니다. 최씨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다.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는 헌재는 어최 씨의 이익 즉 이걸 김건희 측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네. 김건희와 최순실의 최 최은순의, 일, 최은순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이유로 파면 파면했다 파면한다. 네. 지금 김건희와 지금 최순실 박근혜 타협 사유와 거의 뭐 다르다고 볼수 없는. 네. 매칭이 딱 되지 않습니까? 딱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정농단이고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김건희의 발언과 인사개입 정황 그리고 대통령실의 실제 김건희 친분 인사 등의 임명 등 이것 또한 탄핵사유로 어,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laughs>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범죄 관련해서 주가 조작 및 네, 주가 조작 그리고 학력 위조 그리고 뭐 탈세 의혹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김건희 측에 대해 김건희의 수사 기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건 이건만으로도 충분한 권한 남용의 원인으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국정농단 권한 남용의 원인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한을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런 직책이나 법적 법적인 공직적인 위치도 아닌 일반 시민인 김건희 씨가 그런 법망을 다 빠져나간다는 거. 이것 또한 국정농단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해명이 황당합니다. 선물창고가 있다. 반환창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환창고는 제가 어느 전 세계적으로 올, 그, 올,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의 부인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있었던 내용 중에 반환창고라는 게 있는지 검색을 해봐도 몇 군데 안 나오던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필리핀에, 네, 이멜다. 이메일다. 이멜다에, 지금 그, 이제 보십시오. 이 창고 보십시오, 창고. 공직자는 어떠한 물건도 받아서는 안 되고, 명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으로, 공직자는 어떠한 물건도 받아서는 안 되고,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김연합법 위반이고, 뇌물죄에 해당하고요, 직무 관련해서 연관을 미쳤을 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또전 세계적으로도 공직자나 대통령 부인 등이 내물 명품 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돌려줘야 되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돌려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창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막 혹시 뒤에서 돌, 창고에 있다 하면서 똑같은 물건 찾, 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것까지, 코드까지도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썼습니까? 화장품을 다쓴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안 돌려주는 거죠? 이것까지도 저는 충분히 법적 처벌에 해당하는 사안을 지금 대통령실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 피해가면서, 계속 핑계만 이렇게 슬렁슬렁 피해가면서, 어, 지금, 본인들의 범죄 사실은 숨기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 지령이 떨어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공식 입장은 피하면서 김건희만 알수 있는 카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통령실의 출입기자에게 찌라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재형 목사님이 서울의 소리, 유영아의 생활정, 그, 그, <laughs> 유영아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이미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평소 댓글 알바들을 동원해서 최재현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데, 유,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누가 댓글 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그 댓글 남긴 자에 대한 채널 이동,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즐겨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올린 영상까지도 다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아이디의 대부분이 너아라 TV, 진송호 방송, 네? 가세현, 이런 거 보고 있는, 이런 거 보고 있는 뉴라이트, 네? 정광훈 신도들, 정광훈 빠스 신도들, 그런 자들만 유독 지금 이런 댓글들을 남기고 남기면서 계속 최재원 목사님을 음해하고, 그리고 김종순 여사님을 공격하는 내용을 올리고, 심각 매우 저질스럽고, 더럽고, 인간이 입에 담지도 힘든 그런 내용의 욕설들과 잔인한 내용들을 아주 서스름 없이 올리면서, 정말 정신병자들에 가까운 그런 댓글들을 남기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그런 것들을 남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저쪽 시, 저쪽 놈들이 남겼다는 것을 아주 너무 명백하게 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 뜻은 일반 국민들이 봐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최재훈 목사님을 공격할 수 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솔직히. 네, 상식, 비상식적인 행동인 겁니다. 왜냐, 이미 영상이 증거를 찍힌 거예요. 최재호 목사님이 아무리 음해한다고 쳐도 김건희가 안 받았, 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네? 김건희 씨가 그걸 데, 샤넬이나 디올백 받았는 다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것이 과연 얘네들한테 오히려 이거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최재형 목사님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관련된 기자들이나 좀더 나가서는 유튜브라든지 포털 댓글 남기는 자들을 통해서도 법적 조치 충분히 취할, 취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취하신다는 의, 그 의사를 전달하시면 저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자, 공식 입장은 피하면서 김건희 또, 평소 댓글 알바들을 동원해서 최재현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laughs> 특이한 것은 본인들은 그렇게 최재현 목사를 공격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내물수수 내용에 대해서, 금품수수 내용에서든 주둥이도 못 열고 조용해요. 본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조용해요, 진짜. 그리고 북한 연관성 자 북한과 연관성을 지울수록 자꾸 북한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딱 우리 딱 떼놓고 얘기합시다. 북한과 연관성을 지울수록 지금 누가 먼저 최재형 목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네?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해도 논리적으로 판단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측에서 당연히 본인이 커트치고 본인이 차단했어야 될 것을 본인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네? 취임식에 초대까지 했어요, 만찬장에. 국정 개입, 정무 개입까지 하면서. 그런데, 북한과 연관을 지을수록, 만약에, 최재형 선이 북한하고 연관이 있다고 쳐더라도, 김건희 씨가 그 책임을,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김건희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초대했으니까요. 최재형 목사님이 몰래 들어간 겁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몰래 접근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만찬장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몰래 명품병을 갖다 놓고 왔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물 미리 사진까지 띄워줬잖아요. 만나도 됩니까? 의사를 여쭤봤잖아요. 그 의사를 거,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1분 만에 카톡 답변 나면서 만나자고 제안했던 건 김건희 측 아닙니까? 저는 이 북한하고 연관성 맺을수록 김건희 측이 버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신민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김건희는 종북이냐? 김건희 쪽에, 뒤쪽에 북한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고 조사해 봐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책임은 같이 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보여준 거부해야, 보여주면 공직자에 아니면 거부해야 정상인 겁니다. 네? 몰래 사진 안 보여주고 네? 그냥 만나러 갔어요. 갔다가 뒷주문에서 몰래 꺼내가지고 줘요. 그래 가지고 받았다면 말 받아도 안 되지만 받았다면 말을 못,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사진은 증거물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최재형 목사님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거나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그 사진이 약점이 됩니다. 그 사진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 공격의 빌미가 돼버렸잖아요. 그 공격의 빌미는 누가 먼저 손을 열었습니까? 김건희 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김건희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카톡의 한 장, 그 카톡 채팅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초창에 터지자마자 윤석열 지지 단톡방에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지지 단톡방에는 자신들이 불리하면 절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령을 내리거나 기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불리한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언제 그랬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 그랬고 지금. 김건희 이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 주일 넘가도 어 단톡방에는 조용합니다. 총선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똥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다 못한 한 어떤 지지자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의 대통령실과 윤석열 지지자들 그 내부 상황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 내부는 우리 모르잖아요. <laughs> 자, 북한을 내 집처럼 들락거리는 좌파 목사에게 대통령 취임 선물 보내며 아부하고 명품 백을 준다고 덥석? 자, 덥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덥석은 누가 받은 거죠? 김건희 씨가 받은 거죠. 네. 김건희 씨가 받은 거죠. 자. 상상을 초월하는 종북 좌파들의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들의 비열한 속성을 몰랐다면 진짜 멍청하다. 자, 누가 멍청한 겁니까? 김건희 씨가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지지자가 이렇게 남겼다고요. 이게 남긴 겁니다. 자기 카톡 카톡에 올렸어요. 좌파한테 녹취당해서 그만큼 당했으면 깨달아야죠. 윤석열 대통령께 도움 안 되려면 찌그러져 계세요. 김건희 씨 찌그러져 계시래요. 왕 짜증납니다. 참 바른 정치. 장모모씨가 올렸습니다. 장모수님께서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김땡땡 남양주울 당협위원장이 나가버렸습니다, 방을. 예, 지지단톡방에 나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내부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알수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것을 덮어갈지에 대한 뉘앙스가 풍기죠. 바로 최재현 목사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정권 무너질 것 같다. 그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걸 커버치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런 물, 불상사를 일으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 부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암튼 지금 이 상황 이걸 눈여겨봤을 때 얘네들의 작전은 뭐냐 지령은 뭐냐 선정선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재원 목사님을 음해하는 방향 그리고 북한과 연결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이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맨날 얘네들 분리하면 북한하고 연결됐잖아 이게 먹힐까 이제 안 먹히는 거야 네, 왜냐 김건이가 접근했거든 네, 이게 절대 안 먹혀요 자, 네, 그러면 다음 단계 에 넘어가서 그럼 김건희 특검에 본 사안을 추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즉 추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인데 먼저 지금 울반그 기사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벌써 벌써 언론사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만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의 대상에 명품 백 의혹을 추가하나, 추가되나라는 보도가 떴고요. 어, 이현주 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특검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이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그 특검법 지금 올라와 있는 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갈 예정인 특검법은 바로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 자동 산정할 근데그 전에 이미 12월 8일쯤으로 해서 특검법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떻게 분분하냐?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이것을 특검으로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셔가지고 저 뒤에 영상에 나와 있는데 박영식의 11, 네, 11에 거 보시면 어 지금 이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총선되고 짧은 기간 내에 김건희 특검법에 이것을 다시 넣기는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어 이걸 특검이 통, 기존의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호 변호사님의 입장으로는, 어, 이걸 특검을, 지금의 기존의 특검에다가 추가시키는 방향보다는, 어, 지금 김건희 명품백 수수, 네, 금품 수수에 관련된 특검을 독립적으로 따로 추진하는,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민이 국민과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 패스트트랙 12월 22일 날본회의 그 자동 산정을 하기 전에 만약에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던, 하기 전에 어, 민주당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상단에 글을 좀 읽어 보시면 수정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제출되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에 예, 표결에 붙인 다음에 표결에 붙인 다음에 주가 조작에다가 더 얹혀서 갈수 있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약간의 제한, 그, 그,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 제한이 있는데, 다만, 조건이 뭐냐면, 어, 지금, 우리가 올라, 올릴, 그, 것은, 기존에 올려져 있는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이잖아요? 주가조작 그 관련된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정안이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면프팩 받은 거, 이 사안하고, 주가 조작하고는 솔직히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네, 관련성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추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어이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면분백을 수산 왜냐면 하이 특검법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뚜렷하게 영상이 다 찍혔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영상 찍혀서 김영란법과 뇌물수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기본인, 기본인데다가 또 추가로 뭐가 돼야 되냐 인사 개입하고 국정 개입, 국정 농단에 대한 특검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 감사 및 독립 특검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계 개입, 국정 개입에 대한 특검. 왜냐? 취임식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 취업시켰던 거. 그리고 금융위원 지원의 인사 개입.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만찬장에 그 국정 개입한 거. 그리고 그 최재원 목사님이 다 끝나고 마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줄서 있었던 사람 물건 들고 줄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뿐만 아니라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 충북 탐의만 말씀처럼 솔직히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누가 터졌다. 검찰이 내가 봤을 때는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만약에 김건희를 휴대폰을 앞수 수색하고 다 털었을 겁니다. 네. 아, 금지여예요 이아 제가 금지어로 따로 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누구 부인이 이런 일을 버렸다라고 하면, 검찰이, 네? 이, 이 당시 그, 그 부인의 휴대폰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관련된 아크로비스타까지 탈탈 털었을 거예요. 11시간을 넘게 털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증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검찰이 조용해요. 오죽하면 서울에서 고소고발권을 지금 제출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당사자가 지금 고소고발한다고 합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주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김건희 그래서 이거 저는 이. 대통령 대통령 그 지도부나 대통령 관, 그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쿠르비스터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쿠르비스터 앞에 가서 기자회견해야 돼요. 제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앞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휴대폰을 증거를 입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경호처가 명품 선물을 받은 인원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증거를 알고 있는 것은 경호처 직원입니다. 경호처 직원이 명품 백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걸 그 확인했잖아요. 네. 지금 경호처가 누구 누구 누구가 어떤 물건을 가져왔고 어떤 물건을 조사했는까지 다 알고 있어요. 경호처만 털어도 이거는 다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경호초도 제가 봤을 때는 수사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김건희 뒤쪽에서 같이 근무했던 아크로비스타 직원도 수사선상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최재훈 목사님이 단둘이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크로비스타 직원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아크로비스타 직원들도 수사선상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조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무개입에 정무에 개입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충분히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형사처벌과 뇌물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죠.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누가 누구를 초대했고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과연 모르고 있을까? 과연 모를까? 그리고 만찬장에 150명 대통령의 지인을 초대하는 자리에 김건희의 지, 지인을 초대했다? 이거 과연 모를 수가 있을까? 네. 이거 알고 있었다고 하면 명백, 명백한 매물제의 뇌물, 김면화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게다가 국정 개입까지. 탄핵 사유에도 해당돼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laughs> 그동안에 김건희 의혹을 여는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laughs> 만약에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줄서 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전화를 통한 녹취록이나 전화를, 어, 압수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 특정 인사가 장관의 어, 어떤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거나, 네, 그런, 그런, 상황이 있거나, 그런 자료가 있거나, 그런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거나. 그러니까 털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쭉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 담당 그 교수들이 막 해외로 도망가고 막 하잖아요. 이거 왜 도망갈까요? 여러분. 그냥 논문 그렇게 써줬는데 도망가까 도망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1년에 김건희에 관련된 사건을 봐주고 있고, 묻어가고, 은폐되고 있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원인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들, 들리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열쇠가 짜맞출수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게 트리거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는 그게 판단되고. 아 그리고 제가 꼭 반박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건 지금 최재형 목사하고 북한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매번 분리할 때마다 북한하고 엮습니다. 네, 자 북한하고 엮는 게 과연 사실상 자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북한하고, 분리하면 북한하고 엮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북한 퍼주는 정권 아닙니까? 솔직하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우리, 아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퍼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두배 이상 퍼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가 누구를, 네? 누가 누구를 북한한테 뭐, 네, 친북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의 연관성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심각하저는 의심이 됩니다. 겉으로 싸우는 척 선대 차격이라고 오바하더만 지금 대한민국 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보... 재료를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정권은 인기 초창기부터 뭐만 하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 종북 세력 논리로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태원 추모 오염수, 일본의 오염수 반대하는 시민들까지도 툭 하면 종북몰이하고 북한의 지령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허두수만 나온다. 라는 경량신문의 보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초창기부터 민주노총을 공격하면, 민주노총을 타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져왔냐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보 수집을 혐의했다.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전방 간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던 그 금속노조의 어떤 그 양희동 목사, 양희동 열사죠. 양희동 열사님의, 어, 그, 그분의 어, 강원도 촛불 행동이고, 강릉 촛불 행동인가요? 그리고 이제 금속노조로 일하시는 그분 도 북한하고 연관성을 막 들이밀면서 언론 플레이 하다만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뭐만 하면 이태원 참사도 24시간도 안 돼서, 제가 그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그 선동 공작단 단톡방에 이태원 참사 벌어진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북한하고 엮는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 정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북한의 시민들이 시민들을 그렇게 독재 정치로 그렇게 하면서 네? 자신들의 무조건 언론 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고 강압적인 그런 상황, 그런 시스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그 권력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는 그 스타일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북한하고 있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좋다고 북한하고 연결지면서 북한한테 지령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불리함은 북한을 엮는데 사실상 북한 퍼주는 정권 한번더 설명 제목 한번 읽어보면서 자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하고 또 엮으면서 공산주의를 또 엮잖아요. 공산주의를 엮으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이다. 알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역사까지도 왜곡시, 외국시, 역사까지도 왜곡시켜요. 역사까지도 지들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켜요. 본범도 장관을 공산당으로 엮고 북한하고 또 엮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은 북한 지령받고 움직인다고 또 엮고 자기들 단톡방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무역 수지가 198이 지금 198이 아니죠 200이죠. 총209 개국 중에 200이입니다. 208 개국인가요? 그런데 북한은 91인 91인가 그렇습니다. 91인가 그럴걸 제가 알기로는 8 5이네 조금 더 밀려나가 9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수출 수출 무역 수지가 90이나 차이나요. 90개 나라 나라가 차이가 나요. 역대 이런 정보 없었어요. 북한보다 수출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무역수지가. 네? 한국 역사상 최대인 425억 달러 적자로 연말엔 470억 달러 여서 순위가 더 하락될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 200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한겨레 보도 중에 이것도 초창기예요. 초창기 무역 적자가 벌써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원래 초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원래 말에는 더 힘들다고 하죠. 아니 이게 지금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던 적자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그 기록을, 네, 그 기록을 지난해를 지난해 절반을 먼저 넘어섰다. 기록을 깨고, 깨, 깨고 거의 반 배, 0.5 배의 적자를 더 하고 있다. 거의 IMF에 거의 두배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북한보다 한참 뒤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수출 순위가 정작 수출 순위가 헌정기의 북한에게 90이나 넘게 밀려났고, 역대 최악의 무역상, 경제상황도 역대 정권중 최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전제품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이 가전제품 삼성이나 LG가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설 자리 있고 중국의 가성비도 밀려서 진퇴양난이다. 샌드위치 신세노인 한국 전자 제품. 이게 올해 7월달 보더고요. 수출효자 스마트폰 경쟁력의 상실 우려. 갤럭시, 애플, 아이폰 혁신성 밀려. 애플 아이폰의 혁신성이 밀려 고전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화웨이 같은 엄청난 기술을 가진 휴대폰이 지금 생산되고 있죠. 중국 업체는 강력한 내수시장 바탕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고. 총소기 드론 등은 중국에 밀려서 존재감을 상실했고, 삼성일지 로봇총소기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수준. 드론은 한국 기술 기술력 중국의 6 0 수준밖에 안 된다. 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실제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전자상거래의 거의 1, 2위,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2위인가 3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쿠팡 쿠팡이나 이런 그 이런 것들 거, 그 바로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에 거의 탑을 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고 중국 물건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중국 생산품이에요. 순전히 네? 대한민국 국산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물건이 터져 나가요. 왜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가도 비싼데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많이 사요. 맨날 반중이다 윤세열이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업체가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탑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반중 반러, 맨날 선제 타격 떠들고, 그러니까 윤세열이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수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재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차를 쭉, 러시아 사람들이 안 산대요. 안 사면 아무리 철수 안 해봤, 철수 안 한다고 버텨봤자 이미 끝났어요. 그럼 누가, 어느 시장이 지금 차지했냐? 중국 시장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제치고. 사실상 중국 퍼준 꼴이 된 거예요. 공장을 매각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반중외교로 정작 반도체 중국에 한테 빼앗기고 러시아에서 중국에게 자동차 사업 빼앗겼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래량이 더 늘어났고 반도체 게다가 북한까지까지 밀렸다. 네? 사실상 북한 저 북한 퍼주는 꺼이된 그들이 말하는 종종북 정권이 된 윤석열 정권. 그렇게 종북 좌파 빨갱이 외쳤으면서 민주당, 민주진영 시민들을 향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했던 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작 북한 퍼주는, 중국 퍼주는, 에?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더군다나, 안보. 보수는 안보라면서.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건물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다면서요. 아, 그러면 언론이 조용한 이후 우리가 언론이 조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찔리라고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이 자료. 자, 윤세결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했죠. 정영학한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우리 대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우리 대충 알고 있죠? 김만배는 누굽니까? 김만배는 정치부 기자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입니다. 기자가 박영수 검사, 윤석열 그 당시 박영수 관련된 그 특수부 검사 놈들하고 술 마시고 네? 골프 치면서 용돈 100만 원씩 끼워 넣어주고 그게 대장동, 부산 저축은행 그 비리,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과 50억 클럽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공이 환수하자고 얘기했던 이재명,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 자신들한테 안 들어, 안 먹히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어, 월간조선 전 월간조선 기자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가 TV 조선의 저격수다라는 2013년 10월 21일 보도에,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드린 게 있다. 룸살롱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두 폐장에게 술을 권하는데, 그냥 권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구두를 벗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 양말을 구겨 집어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르고 권하는 겁니다. 물론 녹음된 테이프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무슨 하나입니까? 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볼수 없죠. 언론이 조용한 이유, 조중동이나 언론이 조용한 이유, 선물을 갖다 바쳤거나 아니면 같이 양주를 마셨거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그 메인 자료는 이렇게 메인, 내용은 요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 추가적인 보조적인 사항에 대해서, 네. 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김건희, 김건희 씨가 저기, 그, 녹취, 그, 화면에 나왔던, 네. 휴지 노란색이 그, 디올백을 주는 그 영상에, 노란색 휴지가 항상 김건희 옆에 있는 걸 입는 게 목격됐죠. 근데 과거, 과가 아, 2000 이거 언제입니까? 2000 작년 5월달 정도 윤석열 장관 초창기에 아크로비스타에찍힌사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있었었죠. 이게 뭐냐 이제 노란색 휴지가 김건희 옆에 있는 게아크로비스타 사진을 찍혔는데 그걸 가지고 황교익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서민 코스프레하다 딱 걸렸다. 저 휴지가 77,000원이다. 예, 휴지 여섯 롤 들어있는 게 77,000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한 12,000원 싸면 12,000원, 15,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77,000원 정도에 비싼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가의 휴지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실의 반응 그리고 김건희 팬클럽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네, 이 휴지는 인테리어용이다. 김건희 씨가 쓰지도 않고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것이다. 디자인이 이뻐서.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개구라였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밝혀졌죠 뭐냐 김건희씨가 거기에 가래침도 뱉고 코도 풀고 휴지를 썼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뒤쪽에 본인이 쓸 휴지를 엄청나게 쌓아놨답니다 그 장면이 영상에 찍히진 않았지만 당시 최재형 목사님이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서울의 소리의 영상에 담겼다는 것이죠 네, 오늘 양희삼 목사님하고 안진권 소장님 그리고 조심님이 방송한 그 방송에 그 발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화를 아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모략질 신천지 모략질을 하듯이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어, 신라 면세점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이 지금 그 최재영 목사님이 그아콜 비스타를 마치고 면그 면담을 끝나고 마치고 나오면서 대기하고 있던 어떤 그 사람 중에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신라 듀티풀이라는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었죠. 그 가방에 대해서 철저는 좀 약간 어, <laughs> 출처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알아봤고 아는 지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어, 더신라 듀티풀이라는 로고는 과거에는 저렇게 갈색과 빨간색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간판의 디자인이었고 항상 그런 걸 사면 그 지금 제일 하, 왼쪽에 상단에 보이시는 저 로고로 된 종이백으로 면세 물품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 아, 201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신라 면세제에면서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신라 듀티프리 영어로 적혀 있는 이 에코백을, 어, 350달러 이상 구매를 하면, 어, 이것을 사은품으로 준 것이죠. 당시 이 사은품을 준 일화는 에코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백을 쓰지 않겠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입장, 그걸 가지고, 2011년에는 이렇게 슈크림 색깔 노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색, 그렇게 다양한 컬러를 바꿔가면서 이 백을 주는 것을 통상적으로 사은품으로 줬다는 겁니다. 근데 350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40만원 선되잖아요 근데 이게 2012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몇년 지났습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한 50만원, 70만원. 물가를 봤을 때는 한 5, 60만원 정도는 더될것 같은데, 한 70만원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암튼, 물건을 많이 사야지만, 비싼 물건을 많이 사야지만 이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가방을. 네. 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저, 바로, 제, 제, 화면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더 신라 듀티풀이라고 있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로고 보시죠. 최근에는 신라 면세점의 로고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의 트렌드는, 예, 네, 이, 그, 더 모던하게, 모던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검정색, 흰색의 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더실라 듀티프리 로고가 돼 있는 가방을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이 들고 있었던 그 가방이, 어, 지금의 최신 트렌드의 로고하고 부합이 되는 것이죠. 이 사은품이. 그러기 때문에, 어, 물론 이것은, 어, 본인이 그냥 면세점을 사가지고 기로, 기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물건을 샀거나, 갓살 수, 있, 갓,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고가의 물건을, 적어도 싼건 아니고, 고가의 물건을 산 다음에 받은 사은품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 가능성도 열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암튼. 물론 이걸 개인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신라 면세점에서, 이게 작년이잖아요. 불과 작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작년이니까 최신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고의 트렌드하고 맞아서 사은품을 최근에 샀고, 아, 물건을 최근에 샀고, 면세점에서. 그 물건을 뷰티풀이 사은품 가방에 넣어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네, 고로점을 그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보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요 정도로 네, 제 자료 그 준비된 자료는 다 마쳤고, 어, 어 신라면세점은 외국인 상대로 알고 있는데, 국내인도 가능한가 봅니다. 명색의 면세점인데, 네, 면세점 외국 여행 갔다가 살 수도 있겠고요. 제가 안기름 아니면 뭐 제주도, 제주도에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신라면세점. 공항에 아무래도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원래 면세점으로 물건 구, 뭐 비싼 거 명품 백이나 이런 거 면세점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사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자료는 다 끝났고, 어, 뒤에 뭐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대구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촛불 현장에서 제가, 어, 그, 이거 쓰시는 분, 캘리그라피 쓰시는 그 부스에 가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던 네,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무엇이 저는 진영 논리란 그동안의 진영 논리가 보고 있는지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행동하는 게 저는 진짜 이거는 반국가 반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들이고 얘네들이 오히려 지금 북한 퍼주는 꼴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짓을 지금 소심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들이 지금 진정한 보수고, 네? 우파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쟤네들이 진짜 반국가반국가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 세력, 국회를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김건희가 정치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까? 송영길 당대표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대구에 오셔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찌가 힐덴부르크를 속여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국회를 해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서 총통제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왕정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정국가를. 지금 윤석열이가 파리로 축사에서도 얘기하고, 김건희가 지금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 대한민국에. 삼종 분립을 파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검찰을 통해서 삼종 분립이 파괴되었지만 대한민국을 북한화시키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북한 정권 얘기하는 게 북한 정권이 피 틀라고 서 연관지어서 공격하잖아요. 네? 권력의 세습, 권력의 독점화. 지금 본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보수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 종북 자파 빨갱이들, 당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구 사람들이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 윤석열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원래 원래 쟤네들은 반국가 세력이었어요 원래 진짜 보수가 무엇이고 진짜 우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할 필요 있다 언론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보수라 하더라도 보수가 아니잖아요 쟤들 보수라고 믿고 싶겠지 보수 틀에 들어가고 싶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다가오는 수요일 날, 김건희 구속, 고소고발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유튜버분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 많은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아마 모일 텐데, 저기 반대하는 놈도 와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어, 정말 힘들게, 수심님이 아무리 안 그래도 지금 서울의 소리가 지금 운영되고 나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수익 서비스가 정지되어서 단순히 그냥 그 ARS 전화나 단순히 후원금 그 계좌 후원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 30명이 넘는 그 직원분들께서 왜 직원분들에게 대한 그 월급 월급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주기도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심님이 뭐, 어떻게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도 잘안 하세요. 밑에 후원 계좌 까는 것도, 그, 병삼형님, 김병삼 편집부장님께서, 편집국장님께서 계속 부탁하셔가지고 사정사정 하시고 교 밑에 깐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배송 오디오 같은 그런, 우리 그 브랜드 업체에서도 협찬 영상이 또 이제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서울의 소리가 많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가지고 지금 그 주요 기자분들, 박영식 앵커님, 예, 그리고 유, 유영아 교수님, 예, 그리고 다, 그 많은 그 패널들이 출연해서 서울의 소리를 빛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월급 드리고 다 출연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대한민국 어떤 언론이 이렇게까지 보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아니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취재 능력을 가지고 취, 보도하는 언론사 없어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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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대통령의 부인의 비리를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해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초심님의 그 결코든 결결 심지어 같은 그 결단과 그 이명수 형님의 그 취재 능력 그리고 거기서 서울의 소리를 끝까지 의리를 가지고 끝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힘들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유튜버분들 조금,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황도 아니고 의혹도 아니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 반드시 우리가 키워내서 지금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영상 하나만으로 일 주일 만에 윤석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윤석열이 보통 인, 보통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대통령직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 소리 소리야 끝까지 네, 우리 초신 님께서. 이제 집회를 내일부터 한다고 하시니까,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예, 이제 한남동 사저 관저 앞에서 집회를, 농성 집회를 추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저도 서울 곧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반인반수라고 하시잖아요. 네, 푸르미 바다님 말씀, 네, 죽다 살아다신 분들에 반인반수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어, 함께 힘내서 대체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수사해서 취재, 취재해서 엄청난 자료를, 명백한 증거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쫄지 말고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보다 한 발, 세 발짝 앞서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쌓아주시고 대응해 주십시오.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리고 민주당을 위하는 길입니다. 쫄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실 앞에 가셔가지고 기자회견도 여시고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주십시오.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밤, 언론 보도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의 선정선동과 얘네들의 프레임이 뭐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선정 선동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철, 지금 절, 철의 기회인 거예요. 이거 국민들 이거 모르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언론에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만 알잖아요. 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돼버리게 돼버 할수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움직이면 언론이 보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힘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지금, 또,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정병권 형님, 예, 제이컴퍼니, 정 기자님, 병권 형님이 또, 우리 전주에 아내옥 회장님 출마했을 때도 진짜 큰 브레인 역할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됐었거든요. 우리 병권 형님이 다시 기자증이 다시 발급됐다고 하니까, 우리 병건 형님, 어, 지금, 그, 그 대통령실에서 출근하는 거 계속 지금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마다 촬영하고 계시거든요 출근 시간 체크하시고 경찰이 지금 어 운전면허까지 지금 취소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병건 형님 그 제이컴퍼니도 많이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이컴퍼니도 지금 수익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이컴퍼니에 대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행동하고 몸으로 뛰고 있는 네, 누가 할수 없는 국민이 쉽게 일반 시민이 할수 없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은 저는 다른 거는 생각 안하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유튜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인 현장을 찍거나 그냥 편한 현장을 찍는 것도 중, 그것도 다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시민이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취재할 수 있는 채널들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저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그 뭐라고 하노 까방권이야 까방권 네. 까방권 채널이에요 무조건 뭐 약간의 마음이 안 들거나 좀 섭섭한 점이 있거나 하더라도 저는 까방권 줘야 된다 예그 네. 점을 말씀드리고. 어,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희 t v 님을 저희가 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방, 한 시간 40분 정도 해준, 했는데, 예, 네, 어, 스패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나중에 한번 제가 밥을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어, 아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서울 골라가겠습니다, 형님. 네, 우리 한장군TV, 현장에서 또 이렇게 목숨 걸고, 시민이 할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몸, 몸 마음 다 바쳐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장군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네, 함께해주신 독고소녀님, 푸르미바다님, 더탐사관 유탐사로 바뀐님, 수구레뉴스님, 아이고 우리 오랜 동지시네요. 네. 주권자님, 네, 그리고 그혜님20 이곳이 무 모르겠고 네, 등등 네, 우리 2 5신님 함께해주신 영님. 신진섭님, 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투쟁의 언저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을, 자료를 모아놓고 집에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